경상남도 하동군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처음 들어봐요. 다 이제 개성들이 뚜렷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 아주 활기가 있어서 좋네요. 네, 당당하시고. 송여울아버니.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암튼. 이거... 악수 한 번만 하시다. 아이고. 악수 한 번만 하시다. 아이고, 그래요. 또 왼손으로 악수 청하는 분도 두 분께. 네, 참 아주 그냥 이게 이하 동문입니다. 근데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뭐 하실 말씀이 좀 계신 것 같다. 아, 제가 다음 달이면 시집을 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 시부모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마마나. 아, 다음 달에 시집 가세요? 예예예. 예, 예. 어디로 가시는데? 저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으로? 왜 잡깁니까? 아이고, 고래고기 많이 먹겠습니다. 아, 그럼 맛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 울산으로 시집 가는데 친정 어머니 아버지 시댁 차시댁 네. 어른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 예. 그러면요, 또 신부돼서 이렇게 연지먼지 짓고 감아타면 얼마나 엄마 아빠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네. 자, 영상 편지를 띄워드립니다. 엄마, 나 다음 달이면 시집 가는데 이마이 잘 키워놔서 너무 고맙고 신정 미천도 되줘갖고 너무 고맙다. 마마, 어떻게 엄마 사 보내보라. 마 나이도 이제 30한 다 찼는데 뭐 어쩌기고. 참말로 됐다 그만 보내고 너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 엄마. I love you. 우리 엄마 한번 차, 카메라로 참 잡아줄 수 있어? 예, 어디 엄마 어디 계십니까? 저 맹랑하다 맹랑해 저 밑에 저. 아, 저기 브랜드 흔들었는데 저 맹랑하다 아이고 승글라스. 네, 엄마가 아직... 저렇게 이제 기쁜 모습으로 환영해 주시지만은 딸내미 이렇게 곱게 길러서 시집 보내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칠 겁니다. 그럼 맞아들일 시댁 형태도 인사해야지. 아, 어머님, 아버님, 저 오늘 하루 제대로 망가질라니까 TV 한번 보이고 놀라지 마이소. 결혼은 못 물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이소. 네. 뭐, 요새요, 시어머니들은 뭐, 이 며느리가 이렇게 화끈한 며느리가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리 인사드리면 아야야 야가 꽉 골반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맞습니다. 뭐 저 뭘 한번 오늘 해볼까? 오늘 뭐 송해 오라버니도 오셨고 여기 있다 화계에 그래. 하면 생각나는 거 녹차 녹차 어허이 어허 불러볼까? 예. 아이 좋지요. 아재 나와있어. 좋다 나온다 좋다. 녹차를 따세 녹차를 네. 따세. 이 녹차를 따서 누구를 줄까? 첫물은 따서 상전을 주고 둘째 물 따서 송해 행님 주고 셋째 물 따서 품어를 주네. 아, 좋습니다. 송해 행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이에요. 뭐 군데군데 녹차 맛이 있어서 예. 녹차 내용이 막 그냥 뭐 진동을 하는데 요렇게 또 알뜰하게 손다듬을 해서 가져 나오니까 정말 귀한 거네요. 오빠 한가 따라 주시오. 예. 자 녹차 잔을 잡으시고 좋습니다. 아이고 이 향이 이게 보통 향이 아니야. 예, 이 녹차는 운전차로서 세계 제1의 그 친환경 하동 야생 녹차입니다. 야생 녹차. 예, 송혜님 잡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예 예. 가만 있어요. 네. 제가 뭐 이 팔도왕산 돌쟁이로 녹차만 다 봤는데 이런 녹차는 처음 마셔. 예, 우리 하동 야생 명품 녹차는 친환경 녹차입니다.
이 하동 녹차를 많이 잡수시면 중풍, 당뇨, 중급소, 고혈압 네. 모든 성역병에 특효가 있고 어허. 특히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아 노화 방지한다. 특히나 하동 녹차는 아주 토양이 좋고 공기가 적당하고 일조량이 좋아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운다 그래요. 박수를 한번 치셔야지 이 대박에. 네, 제가 그 하동 녹차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330년째 네. 한 마을에서 한 집터에서 어. 살면서 조상 대대로 예. 녹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30년? 예. 아따 야 오래된 그러니까 몇 대를 했습니까? 11대입니다. 11대? 예, 그러니까 기운이 솟구치는 기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예. 기운이 솟구치는 뭐예요? 기운기자 자다자 기다. 기다 야야야야 그러니까 저 하동은 와서 38만 계곡 돌고 가도 그냥 길을 받는다고 그래. 예. 주인공이시네. 예. 330년 11대를 사시는 분에게 박수도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아버님, 이거 선물이에요. 아, 그래. I love you. 그래, 고맙습니다.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아, 드디어 이렇게 나와서 자랑 많이 하셨는데. 상현아. 여기만 들고 가면 여기 가져온 건 안 돼. 그러니까. 잘 갔다 우리 60명이다 골고루 논하라. 자 그럼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제가 금방 기가 싹 돌아서 용기가 푹뚝 나는 것 같아 기분에. 두 분이 노래 오셨는데 같이 오실래요 논하서 오실래요?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네. 좋죠. 여자분부터 네. 무슨 노래? 처녀 뱃사공. 좋습니다. 처녀.